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플리케를 통째로 부분별로 나누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전체를 크게 뭉뚱그려가지고 한 거거든. 네, 그런 경우에는 가상자리의 그 구분을 각그 부분 면마다 나눠 주어도 괜찮죠. 그때는 체인 스티치를 작게 좀 잡아당기는 체인 스티치를 하면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 보통의 체인 스티치는 동글동글하게 해야 이쁜 건데 얘는 아웃라인이나 백스티치보다는 좀더 두꺼운 라인을 주기 위해서 체인을 하는 거거든.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쪽 라인을 두 겹씩 한다 그러면 네 겹이야 뭉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체인 스티치를 잡아당겨서 길쭉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쉐입에는 더 이쁘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게 체인 스티치지만 이게 마치 굵은 실로 라인을 테두리를 한것 같죠. 이렇게 어떤 컬러로 하는지 이제 너무 컬러가 다른 컬러를 썼다면 녹색이 아닌 이게 같은 녹색에 이제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건데 딴걸 내가 만약에 썼다 좀 핑크라든지 뭐 서로 그게 연관성이 없는 너무 쓰면 이런 경우에 좀 튀어요. 그다지 썩 좋은 결과물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컬러에 대해서 자신이 없거나 판단이 쓰지 않을 때는 원색을 조금 삼가는 게 좋아요. 너무 컬러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막 던지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전에도 했는데 컬러는 그렇게 막 던지기에는 자, 이런 식이 되면은 얘는 조각조각을 부분적으로 디테일하게 면을 나눈 거고 얘는 같은 쉐입이지만은 하나의 홀 피스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를 수실로 할 수가 있죠. 뭐 수실을 그러면은 두겹 아니라 네겹 정도 해가지고 뭐 아웃라인 스티치를 하는 게더 편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물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아웃라인 스티치를 할때네겹 정도의 실을 끼워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안 이뻐요. 실이 많이 엉키고. 그래서 체인 스티치를 저처럼 당기는 식으로 해서 면을 나누면은 사실 훨씬 더 이쁘게 나온다. 뭐 수는 사실 어느 장소에다가 어떻게 수를 놓는지 어떤 그런 판단이나 디자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쉽지 않겠지만 어떤 테크닉 즉 하나를 배웠을 때그 테크닉을 가지고 계속 이제 똑같이 하는 거에는 여러분들이 뭐 너무 잘할 테니까 저보다 아마 더 잘할 거예요, 다들. 꼼꼼하게.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체인 스티치는 라운드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이는 건좀안 이뻐서 이렇게 뭉쳐준 저 제가 손으로 지금 이렇게 뭉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라인으로만 만들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방법도 이뻐요.